부연하자면은 여기는 import, export mechanism을 쓰죠. 혹은 뭐 require와 같은 걸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pubsub이 기본이 됩니다. pubsub, publication과 subscribe로 두 펑션들이 이 대화를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몇 가지 더 특징을 서로 비교를 좀 하자면은 얘는 어떤 하나의 큰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대적으로 큰 사이즈, relative large file or code 되고 per file이라고 해야 되나요? per function이라고 해야 되나요? 펑션들의 크기가 좀 크다고 봐야 되죠, 그죠? large function이라고 할게요. functions가 되고 이거는 굉장히 작아요. 이건 작은 small, smaller function.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건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니까 예를 들어서 이 function 같은 경우 어떤 코드가 좀 뭐라고 쓰이고 다음에 뭐 async 또 뭐 await 방식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처리를 하고 또다시 이어서 또 조금 더 널리 넣겠습니다. 또 코드가 뭐가 있고 그리고 또 뒤에 뭐 또 뭐 호출을 하고 또 뭐 콜백을 이용한다거나 뭐 있을 거고 콜백이나 이런 식으로 하나의 펑션 내에 이렇게 여러 가지 로직들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이 되는데 이것도 물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비슷하게는 되지만은 가능하다 그러면은 요것 자체를 하나의 펑션으로 빼내고 요것도 별도의 펑션으로 빼내고 요것도 빼내고 요 하나의 펑션을 네 개로 나눠서 쓰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플로우가 가능한 유니 플로우, 유니디렉셔널한 데이터 플로우를 지향하고 얘는 뭐 바이디렉셔널일 수도 있고 디렉셔널. 그죠? 콜백이 대표적인 바이디렉셔널이죠. 그죠? 그런데 콜백이나 어싱크 어웨이터를 많이 썼는데 가능하면 여긴 안 쓴다는 거죠. like callback or async await 쓰는 대신에 여기는 거의 그런 걸 쓰지 않는 가능한 쓰지 않는 전혀 안 쓸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능한 쓰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Node.js, Node와 같은 어떤 모듈에서 Lodash라든가 요런 그 뭐예요? Lodash나 지금은 Lodash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ES6가 나오고 난 뒤부터. 그죠? 어쨌거나 XStream을 우리가 많이 쓸 텐데 XStream을 많이 쓰게 되죠. XStream을 제외하고는 XStream을 쓸 때는 이때는 Async Await를 우리가 좀 많이 쓸 거예요. async, await, 혹은 callback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작성하는 펑션들 사이에는 웬만하면 이걸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유니디렉셔널하게 하나의 펑션에서 다른 펑션으로 가고 그 펑션에서 또 다른 펑션으로 가고 또 다른 펑션으로 가고 이렇게 일방향으로 쭉 내려가야지 하나의 펑션에서 여기에 뭔가를 주고 여기서 뭔가 결과가 끝나면 다시 결과값이 리턴되어서 또 뭔가를 진행하고 또다시 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고 또 돌아와서 또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면 지향을 한다. 그죠? 근데 그걸 안 쓸 수는 없어요. 그게 굉장히 효율적인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안 쓸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큰 하나의 큰 펑션을 작은 여러 개의 펑션으로 나눠서 쓸 것이 ODE 이 방식. 그죠? 우리가 앞으로 코딩해 나갈 때 이 방식을 쓸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가 하나의 큰 펑션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작은 펑션을 여러 명이서 나눠서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 99만 9,900명의 개발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Node.js라든가 바벨이라든가 웹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몰라도 코딩이 가능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큰 펑션, 큰 파일은 웬만하면 지향한다는 거죠. 큰 펑션은 잘게 나누어서 이 사람들이 쉽게 소화할 수 있는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크기로 계속 줄여나갈 겁니다. 그 과정들을 앞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좀 알고 여기에 코딩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수업을 받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수업을 받고 있는 거는 여기에 해당될 분들이에요. 100명 안팎의 코어 디벨로퍼에게 해당되는 수업입니다. 오피스 스페이스 웹. 그죠? 나머지 수업들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OP 스페이스 웹이 있고 그다음에 뭐 OP 마니터리 인프라도 있고 OP 뱅크라든가 뭐 OP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시티홀도 있고 이런 것들 요 모듈들이 수십 개가 이어집니다. 앞으로 이어지는데 이 수십 개 이어지는 각각의 모듈들은 요 99만 9천 명의 디벨로퍼들이 참여해서 하게 될 거고 OP 스페이스 웹 요거 하나만 요 100명 안팎의 코어 디벨로퍼 혹은 엔진 디벨로퍼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하고 있는 이 뭐예요? 오피 스페이스 웹 시리즈가 오피 시리즈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수업이 가장 어려운 수업이고 나는 그냥 일반적인 디벨로퍼 100만 명의 디벨로퍼가 있다면 그 중에 100명이 아니라 그냥 나머지 99만 9,900명으로서 잘게 나누어진 펑션들 하나하나를 코딩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 수업은 요 코어 디벨로퍼, 저를 포함하는 팀 주피터에 참여할 분들을 위해 대상으로 지금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그 점을 혹시라도 지금 그런 생각 없이 이 수업을 그냥 막연히 Node.js를 배우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수업을 받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얼른 보따리 사서 다른 수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용도가 달라요. 말이 옆으로 좀 쳐는 바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었는데 그게 뭔지 잊어먹었네. 그리고 클래스라든가 인스턴스라든가 뭐 컨스트럭터 펑션 요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나 여기는 펑션도 없고 인스턴스도 없고 오직 펑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도 없고 오직 펑션만 있을 뿐입니다. 펑션 이거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언어도 사실상 여기 Node.js는 잘 맞지만은 이 우리 ODE에는 타입스크립트도 안 맞아요. 그런데 다른 언어가 더 적합한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는 워낙에 사용자가 없어서 꽁 대신 닭이라고 어쩔 수 없이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로 작업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이 작업을 다 끝내고 난 뒤에 7월 말이나 8월 말 한 두 달 뒤에는 전혀 다른 언어로 코딩을 합니다. 루아라고 하는 언어와 그리고 루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루나랭이라고 있는데 이게 루나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루나북 돼 있네요. 루나북 말고 루나랭귀지를 들어볼게요. 루나랭귀지 그래서 보면은 요 루나라고 있죠? 시간 되실 때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쉽게 그 초등학생들도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걸 구성을 언어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기반 언어가 어디 있나 위지위거 방식의 프로그래밍입니다. 위지위거 딱 보면 이런 식으로 잠시 뭐 말 넘긴 김에 같이 잠시 한번 볼게요. 짧은 거니까 한 2, 30초에 불과한 거니까 위지 위거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일단 그런 방식으로 코딩이 가능을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거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코딩하는 메커니즘을 이렇게 하는 거. 뭔가 상당히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 요걸 진행을 할 겁니다. 요걸 이용할 텐데 요걸 이용을 해서 하는데 이 기반 언어가 이름이 루나니까 루아가 아마 기반 언어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루아가 아니라 해스컬이라고 하는 언어가 해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텐데 이게 그러니까 오픈에시 디벨로퍼에 비해서 환경에는 이게 훨씬 더 나아요.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규칙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Node.js로 수업을 하다가 컴퓨터가 왜 이렇게 늦나요? 여기 있군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한 두 달쯤
형태, 그리고 나머지 OP 펑션들, OP 펑션들 있잖아요. 엄청 많죠. 이건 뭐 수만 개 될 거예요. 요 수만 개는 루나로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해스케일이라고 넣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언어입니다. 근데 해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워낙 이거 알려져 있지 않고 해외에서도 역시 워낙 알려져 있지 않은 언어라서 그 처음부터 해스케일을 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만 요 루나라고 하는 툴이 나오면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거의 우리나라 초등학생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스크래치 앱 인벤터 그 다음 과정으로 그죠? 우리 스크래치하고 초등 과정에서 스크래치하고 다음에 앱 인벤트 했잖아요. 그 다음 과정으로 이 루나를 쓰면 딱 맞겠더라고요. 근데 그 기반 언어가 해스클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예, 이것이 기반적으로 이제 ODE, 그래서 ODE와 노드의 차이점을 말씀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